그룹 5050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멤버 4명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정산 불투명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나타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분쟁 중인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비욘세의 남편이자 세계적인 래퍼 제이지가 조만간 손흥민 선수의 새 구단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다수의 외신은 제이지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인수하기 위한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토트넘 구단주 조 루이스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외신들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제이지가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래퍼 중 한 명으로 추정 자산은 25억 달러,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토트넘의 가치가 28억 달러, 3조 5,8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만약 투자자들 유치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입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M역으로 국내외의 얼굴을 알린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주디 덴치는 인터뷰를 통해 시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세트장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대본도 읽을 수 없는 상태라며 아직 극복 방법을 찾지 못했다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에게 대본을 알려줄 친구는 많고 잘 이겨낼 수 있다며 앞으로 활동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주디 덴치는 지난 2013년 황반 기능이 저하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상실되는 노인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요. 수많은 팬들의 응원이 덴치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